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정비례해서 지혜도 늘어가고 두루두루 살피는 생각도 깊어지고 감정조절도 잘해서 언제나 평상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르죠.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 비로소 모든 것이 세월 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지혜도, 깊은 생각도, 감정 조절도,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에도 무엇 하나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천박한 모습만 점점 도드라지게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2018년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52%가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갑자기 치솟는 화를 누르지 못하거나 늘 가슴 속에 뜨거운 응어리를 느끼며 살고 있거나 별일도 아닌 것에 기분이 엉망이 된 채로 푹 처져서 하루를 보내거나 사소한 일에도 호들갑을 떨며 분위기를 망친다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며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만날 수 없어 우울해지기 쉽고 무더워서 불쾌지수가 높은 요즘은 감정을 잘 챙기며 사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잡아먹히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법, 첫 번째, 자신의 감정 변화를 알아차려라. 의외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가 확 일어났을 때 그 감정대로 행동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감정이 수그러들면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러면서 후회를 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전형적으로 감정에 휘둘리며 사는 분들이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첫 걸음은 자각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 변화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우리 자신의 내면보다는 외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필 그 시간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는 바람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자신이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부당하게 받게 되었다고 탓을 하게 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더 큰 화가 마음에서 일어나죠.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외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감정 변화를 있는 그대로 알아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고 있구나.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얼굴이 빨개졌구나. 지금 이야기하면서 눈살을 강하게 찌푸리고 있구나. 호흡이 가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 반응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자각하게 되면 그것을 가라앉히기 위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마치 하고 싶은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몇 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감정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밖으로 나갈 감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거를 하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법. 두 번째, 감정의 밑바닥을 들여다본다. 화를 크게 내고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화를 냈던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었다기보다는 내 마음속 저 밑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열등감이랄지 불안감 혹은 두려움 같은 감정 때문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 그렇게 화낼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하루 종일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좋게 타일러스를 아주 사소한 일이었음에도 아니 너까지 나를 무시하냐는 이런 감정의 불길이 확 일어나서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손찌검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내 마음속 밑바닥에 깔려있던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여러 가지 얽혀있는 그런 감정들이 아이에게 해코지를 한 것이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던 아이는 맞으면서도 좀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 날에는 아이가 입은 마음의 상처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려는 그 순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 있는지 감정의 밑바닥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상대방이 화를 다 뒤집어 써야 할 그런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 화로 인해서 발생할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에 마구 휘둘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만만한 사람을 찾아서 화를 낸다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당해놓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격인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야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죠. 자신의 감정 변화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좀 더 담담한 마음으로 감정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감정의 밑바닥에 쌓여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의 민낯을 보게 된다면 이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왜 갖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원인을 찾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없애야죠. 마음속 저 밑바닥에 감정의 쓰레기들을 봤는데 말입니다. 치워야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법, 세 번째,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화가 날 때는 상대와 시비비비를 가려봐야 화만 더 키울 뿐이지 판정이 날 리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세상 모든 부부싸움은 둘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는 너는 뭘 잘했냐, 아니 그럼 너는 그때 뭐 했냐는 식의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다가 두 사람 모두 마음의 상처는 입을 대로 입고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게 됩니다. 아 여보, 내가 무조건 잘못해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조건 없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 화해를 구하는 이 아름다운 광경은 신혼초에만 볼 수 있지 중장년에 들어서면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모두 제 탓인지를 알면서도 버티기로 들어갑니다. 이거 뭐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거든요. 매번 내가 잘못했다 하니까.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 결의로 무작정 버티고 대치 국면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인데 부부 사이 틀어지면 잃을 게 왜 없겠습니까? 화가 났을 때는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역지사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좀 문자 좀 쓰네요. 시시비비, 역지사지. 하여간 상대의 입장에서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면 전혀 보지 못했던 문제의 다른 면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화도 누그러지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법, 네 번째, 마지막,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 옛부터 참을인자 세 번을 쓰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참을인자까지 뭐 쓸 필요는 없겠지만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잠시 짧은 시간이라도 가져보라는 얘기일 텐데 어떤 심리 전문가는 감정을 분출하기 전에 6초만 참아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심호흡을 서너 번 해보라고 권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이긴 하지만 제가 화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세 번, 네 번 읊조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인 자신의 감정 변화를 알아채린 다음에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라는 말을 되뇌이는 거죠.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배운 것들 중에 최고의 것을 꼽으라면 바로 이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제 회사 동료들도 그렇고 제가 일상에서 만나는 이곳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가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교훈을 얻은 겁니다. 이 세상에 화를 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화낼 일도 없는 것이죠.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인생 전부를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해쳐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온 가족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면 만사를 그르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겠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스트레스와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강해지고 빈도도 점점 잦아집니다. 그럴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정이 확 휘몰아치려고 한다면 그 감정 변화를 알아차리고 감정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상대방과 시시비비를 더 이상 가리지 말고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는 말을 서너 번 되뇌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늘 평정심을 유지하는 온화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